네, 동작 안 된다고 보내주신 에어컨 PCB 기판인데요. 내용상으로는 퓨즈가 벙 했답니다. 또 휴지를 가리키니까 다시 또벙 해서 보내주신 거라는데, 이제 받아보니까 이쪽에 좀 그림이 좀 있었거든요. 살짝 좀 닦았고요. 네, 보통은 이제 건물이 불나게 되면 그 불난 자리도 많이 연소가 되는데, 그 주변에 연기가 그리면서 꼭 거기가 불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이 부분이 불난 것처럼, 고장난 것처럼 보였던 내용이었을 겁니다. 휴즈가 벙 했으니까, 네, 이쪽에 있는 보드 보시면 휴즈가 없거든요. 그래서 휴즈 있는 보드를 같이 챙겨서 보내주셔야 휴즈가 멍한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그 자리를 찾아서 해소를 할 건데, 네, 그 보드가 없네요. 네, 그래서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혹시 모르시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것만 보내신다든지, 아니면 또 다른 기판을 보내신다든지,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을 같이 보내신다든지 할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거를 대화로 조금 더 해소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.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조금 더 주변에 같이 상담을 좀 해보시고, 네, 고장 증상 메모 좀 해서 연락처도 보시면 송장에 별표시로 되어 있거나, 아니면 거기다 써놨더라도 송장이 덮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처하고 고장 증상 같이 메모 좀 하셔서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